안녕하세요, 이프레 안혜선입니다. 오늘은 당진 현장에 와 있는데요. 창틀의 실리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세대마다 또는 동산 현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준공 청소 상태나 안에서 시공 순서를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창 실리콘에 있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가 그런 현장이어서 팁으로 청소 방법 안내 드리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. 창에 있는 곰팡이를 닦았는데 잘 안 닦이더라. 그리고 또 하나 먼지가 많아서 닦았는데 때처럼 밀려서 손가락 힘주고 닦아봤는데 그래도 손만 아프고 깨끗하게 닦이지 않았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잊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주 힘들이지 않고 집에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으로 이용을 해서 실리콘을 아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기대해 주세요. 짠! 네, 백설기 아니고요. 네, 매직 블럭인데 대부분 가정에서는 천연백화점 또는 다땡땡에서 사시는 작은 포장지 하나씩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사서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. 제가 사용해봤을 때 작은 포장으로 되어 있는 뭐 1,000원 또는 뭐 몇 개 한꺼번에 있는 작은 포장 되어 있는 매직 블럭들은 닦아서 사용을 해봤을 때 많이 부서지거나 금방 쪼그라들어서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는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집에서 어차피 청소할 때 매직 블럭들 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걸 사시고 나서도 소분해서 자른 다음에 사용을 많이 하시는 편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해놨다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네, 이렇게 큰 게 가성비적으로도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창틀 알려드리는 김에 이것도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제 창틀 실리콘 닦으러 한번 가볼까요? 네, 이제 창틀 한번 닦아볼 텐데요. 아까 보여드렸던 매직 블럭, 저는 이 정도 크기로 지금 잘랐습니다. 그리고 매직 블럭은 지금 마른 상태가 아니고요. 물만 적셔서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제가 꽉 짜준 상태예요. 물기가 있는 상태로 매직 블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짜잔, 요거는 지금 제가 통에 옮겨 담아 놓은 거긴 한데요. 집에 뭐 천연백화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땡땡에 좀 저렴한 그런 주방세제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저렴한 주방세제들은요 약간 많이 묽어요. 사용해보시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묽은 세제들은 세정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틀에 있는 실리콘에 있는 때들은 기름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닦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안 닦이는 건 아닌데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써본 바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혹시 추억의 노란 퐁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빨간 뚜껑에 노란색 통으로 된 퐁퐁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. 써본 실리콘에 있는 때들을 벗기는 거에는 노란색 통 퐁퐁이 왔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 퐁퐁을 담아오진 않았어요. 우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좀 저가형의 주방 세제를 제가 담아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물에다가 풀어서 대부분은 청소업체들은 뭐 1:1 비율이 됐든 물과 주방세제를 섞어서 창틀에 실리콘을 많이 닦고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렇게 닦으셔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때처럼 밀리는 현상으로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쉽게 지워지는 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아까 섞어서 쓰는 거 제가 청소업체에 섞어서 쓰는 거 말씀드렸는데 섞는 것보다 실리콘에 있는 때를 제거할 때는 원액을 쓰시는 게 가장 빠르게 닦인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통에서 덜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큰 통에 있는 퐁퐁을 쓰실 경우 조그만 대야나 그릇에 원액의 퐁퐁을 담으시고요. 매직 블럭으로 그 원액을 찍어서 창틀에 실리콘을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원액을 매직 블럭에 적당량을 묻힐게요. 네, 적당량 제일 어려운 거죠. 네, 우선은 어느 정도 때 양에 따라서 선택하
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때양이 좀 많다 그러면 끝부분에 충분히 다 묻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원액을 묻혀주신 상태에서 네, 때가 지금 보이시죠? 검게 있는 때가 보이실 거예요. 매직블럭이 먼지를 흡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런데 퐁퐁 같은 경우에 세제를 쓰면 얘를 더 빨리 기름때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더 빠르게 깨끗하게 흡착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이 원액 묻힌 부분을 갖다 대시고요. 살살살살 문질러줍니다. 저 힘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.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지금 거품이 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묻었던 부분은 지금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때가 안 묻은 부위 보이시죠? 때가 안 묻은 부위로 한 번 더 닦아주시고요. 물티슈, 마른 물티슈예요. 그러니까 물티슈가 아니네요. 마른 티슈. 예, 마른 티슈로 이렇게 닦아내볼게요. 확연한 차이 보이시나요?